뉴저지의 또 다른 타이거, 블레어 아카데미입니다. 블레어 아카데미는 이제 패디스쿨 또는 로렌스빌과 함께 뉴저지 3인방이라고 불리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고요. 저희 학생도 이제 작년에 늦게 지원을 했는데도 합격장을 받게 돼서 제가 좀 놀랐어요. 지원 데드라인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세컨드 시즌을 이제 블레어는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 학생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뛰어나가서 저희가 이제 문을 톡톡 두들겨서 지원해봐라 라는 답변을 받았고 지원을 해서 합격장을 거머쥐었습니다. 블레어 아카데미 올해 대학교 진학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릴 텐데 놀라울 정도로 좋은 성과 보이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블레어 아카데미는 이제 패디스쿨과 함께 라이벌 관계죠. 로렌스빌 스쿨이 이제 하크니스 테이블로 동그란 원형의 테이블에서 이제 옹기적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보면은 블레어 아카데미는 약간 학습하는 방법이 우리나라 그 자사고와 이제 유사합니다. 일자형 그 책상에서 공부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좀 익숙하고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 내지 아니면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탄력성 있게 하지 않나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운동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고요. 대학 진학도 굉장히 좋아서 커리큘럼을 제가 조금 더 봤어요. 그래서 이 학교의 커리큘럼 부분도 같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학교의 일반적인 내용을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 이 학교는 이제 9학년에서 이제 12학년 총 470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미국 내에서 이제 28개 주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해외 23개국에서 온 학생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수는 약 17%입니다. 미국 내에서 28개 주에서 이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많은 수치예요. 굉장히 많은 수치고 보딩 비율이 이제 83%인데 그 나머지 학생들 17%의 학생들이 뭐 파큘티 애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요. 14%고 물론 이제 탑10 보딩 스쿨들은 뭐 10% 이하지만은 이 학교도 이제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교사 대 학생 비율은 이제 1대 6이고요. 파이낸스 애들은 이제 36% 학생들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파큘티 애들하고 나머지인 데이 스쿨로 오는 애들 그리고 운동 선수들에게 주지 않았을까? 뭐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캠퍼스에서 이제 거주하는 파큘티가 이제 90%이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학교에 가보면은 이제 좀 굉장히 넓어요. 넓고 그 주변에 이제 옹기종기 뭐 집들이 좀 있는데 그 집에서 이제 거주하는 파큘티하고 이제 보통 가족들이 같이 와서 살아요. 그리고 2023년에 졸업한 학생 수가 이제 133명이다 라고 하는 부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학교의 이제 커리큘럼 부분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는 이제 별도의 디파트먼트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로보틱이 이제 좀 눈에 띄었는데요. 로보틱은 이제 한 해 받아주는 학생 수가 정해져 있어요. 10명. 그런데 바이올로지가 이제 프리리퀴즈입니다. 이 로보틱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바이올로지 크레딧이 있는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 만약에 지원을 할 때 바이올로지 크레딧이 있으면 들어가자마자 이제 로보틱을 이제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한국에서 바이올로지를 9학년에 마친 학생이 많진 않죠.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틀림없이 랩으로 된 바이올로지를 원하기 때문에 그 들어가자마자 로보틱스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교과는 뭐 AP 컴퓨터 사이언스나 뭐 소프트웨어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사실 인원수가 그렇게 제한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사이언스 디파트먼트 보면요, 아나토미가 있더라고요. 해부학인데 이것은 이제 바이올로지를 마친 학생들, 이제 프리리퀴즈라고 하죠. 선수의 유행 과목이죠. 바이올로지를 마친 학생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고, 독특하게도 이제 AP 사이클로지를 이제 사이언스 디파트먼트에 두었는데,
바이올로지하고 케미스트리가 이제 프리로케지시였습니다. 보통 이제 사이콜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올로지가 프리로케지스로 이제 두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들마다 이제 이 사이콜로지를 뭐 심리학이죠. 이거를 뭐 다른 디파트먼트에 두는 경우가 이제 많았어요. 이렇게 뭐 사이언스 디파트먼트에 두는 것보다는 보통은 이제 뭐 소셜 쪽에도 이제 많이 두는 경우가 있었는데 소셜 사이언스죠. 근데 이 학교는 사이언스 디파트먼트에 AP 사이콜로지를 두었다라고 하는 게좀 눈에 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AP 피직스 C 이 프로그램 굉장히 잘돼 있었고요. 이 프로그램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칼큘러스 AP를 맞췄어야 되는데, 자, 만약에 학생이 이공계 쪽으로 좀 난이도 높은 대학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11학년에 AP 피직스를 이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프리레퀴즈스로 AP 칼큘러스 AB를 이제 맞춰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는 이제 듣고 있거나 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은 10학년에 이제 AP 칼큘러스 AB를 이제 맞히는 게 가장 좋죠. 이상적이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9학년에 이 친구가 뭐 들어가자마자 프리칼큘러스 AP 프리칼큘러스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학생이 좀 수학을 빼놓고 보딩스쿨에 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은 5월달에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 보지만은 이제 입학하고 나서도 이제 오리엔테이션 기간 때 시험 보거든요. 그걸 여러분께서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 학교는 2023년도에 133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무려 14명의 학생이 아이비리그 진학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예요. 비율로 본다고 그러면 11%. 자, 브라운에 이제 2명 갔고요. 콜롬비아 2명, 커넬 1명, 프린스턴 무려 3명, 유펜 3명, 예일 3명.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뭐 하버드는 없었지만은 프린스턴하고 예일에 무려 6명의 학생이 갔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수치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탑 20에 들어가는 학교들을 아이비리그 진학률이 뭐10% 정도 되는 학교들, 그리고 탑 10에 들어가는 학교를 15% 이상의 학생들이 이제 아이비리그 가는 경우를 보는데, 플레이어는 당연히 뭐탑20 안에 포함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학교 진학률 굉장히 좋은 이 이유는 제 학생들을 보니까 GPA를 잘 받아요. GPA를 잘 받고 선생님들이 좀 협조적인 것 같아요. 대학 진학이나 여러 면에 있어서 좀그 완강한 모습 없고 좀 협조적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블레어 아카데미는 우리나라 학생과 잘 맞는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운동을 좋아하거나 또는 운동을 좀 잘하는 학생들, 그리고 학업적인 것도 굉장히 잘 달릴 수 있는 학생들에게 블레어 아카데미를 그동안 추천해 왔고요. 다시 또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블레어 아카데미를 살펴보았고요. 혹시나 더 궁금한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서 저와 같이 유료 상담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다른 학교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